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전에도 말했겠지만 결과가 어떻든 당신 뒤엔 항상 저와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건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매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순 없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참, 주말에 시간 괜찮아? 당신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오래 기다렸죠? 천만에요. 오늘 햇볕이 강한데 여기 앉아서 열 좀 식히고 가요. 무슨 생각해요? 아이스크림 다 먹고 갈 곳이 있어요. 한 번에 한 팀만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제한 시간 안에 미션을 끝내지 못하면 챌린지는 바로 종료된대요.
오늘은 왜 계속 미안하다는 말뿐이에요. 이건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아니요. 방금 길을 선택할 때 저도 그 선택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초과돼서 챌린지에 실패한다 해도 공동 책임이죠. 안 그런가요? 실은 길을 잘못 드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미로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막다른 길을 선택한 적이 꽤 많았어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해 역효과만 나고 심지어 상대방에 비해 제가 너무 부족하게만 느껴져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어요.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도 뒤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실수가 무서워서 앞으로 나아가길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중간에 막다른 길을 만나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걱정은 마지막 종점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잘 됐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실수를 감내할 용기가 생겼고 덕분에 종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 더 자신을 가져봐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정확해요. お二人のゴールタイムは14分47秒でしたので、残念ながら今回は参加賞のみのお渡しとなります。商品はこちら、記念品のペアキーホルダーです。お疲れ様でした。귀엽긴하네요그리고저도당신에게줄선물이있어요선물말고도당신에게오래전부터하고싶었던말이있어요저랑같이가요준비라고하기에는그렇고직원들에게미리도움을청했어요오랫동안어떤곳에서이말을꺼내야좋을지정말많이고민했어요인테리어가예쁜연애홀에서해야할지극장에서공연을보며해야할지오랫동안결정을내리지못하고계속고민했죠하지만당신을데리러간그날당신이낙담한모습을보고생각을바꿨어요격식있는장소보다당신이마음편히있을수있는곳을선택해야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말아요. 실수나 실패는 별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 당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할 거예요. 당신은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이자 제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에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가 생겼고 이성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유미가 입양됐을 때 입양자의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담이의 가정폭력 사건 때도 당신은 위자료보다 그녀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힘썼죠. 저 혼자였다면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능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당신이 우리 사이의 가능성을 믿고 계속 제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돕고 같이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오늘처럼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같이 하는 사이가 되길 바라요. 좋아해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낄게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바라봐요.
잘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방금처럼 이름으로 불러줘요. 아까 말한 선물이에요. 제가 채워줘도 될까요? 홍두로 만든 주사위예요. 제가 어렸을 때 홍두 나무를 심었었는데 그 나무에서 딴 열매에 손수 조각했어요. 네. 어릴 때 홍두에 담긴 특별한 의미에 호기심을 느껴서 홍두 나무를 심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어머니가 말했던 그리움의 의미를 알았고 그 그리움의 대상도 찾았어요. 바로 당신이에요. 그리고 이 홍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해에 열린 열매예요. 제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한 해죠. 그렇게 해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만일을 위해 미리 말해두자면 이 홍두는 가공 처리를 거쳤지만 독소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절대 입에 넣어서는 안 돼요.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리움엔 약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움이 병이라면 치료되지 않아도 좋아요. 이 마음이 이번 생이 끝날 때까지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열매가 열리면 그땐 같이 홍두나무를 보러 가요.
이 마음이 이번 생이 끝날 때까지 영원했으면 좋겠어요.